보통 섬여행을 한다고 하면 배를 탄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NO! 21세기 대한민국 인천에는 대교가 개통하면서 배가 아닌 자차로 갈 수 있는 섬이 있다고 하는데 안 가볼 수가 없겠죠? 자, 지금부터 무의도 들어갑니다. 서울에서 대략 1시간 20분이면 갈 수 있는 미지의 섬 무의도. 서울 경기 근교에서도 귀한 바다 구경할 수 있는 인천에 왔으니 우선 드넓은 바다로 달려왔습니다. 푸른 하늘에 드넓게 펼쳐진 백사장과 갯벌의 모습은 무의도의 시작을 알리듯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데, 이야, 떡하니 솟아있는 짚라인이 어서오라는 듯 우리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. 한악해수욕장은 한껏 여유를 즐기기 좋은 곳인데 어디선가 서울서울 올라오는 갯벌 내음이 콧구멍을 한 번 더 때려주는데, 단돈 12,000원에 갯벌 체험까지 할 수 있으니 단조 시간 한번 체크해보고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이 광활한 뷰를 바라보며 바람이 이끄는 대로 걷다 보면 해상 관광 탐방로가 눈앞에 펼쳐지는데, 눈이 탁 트이는 이곳을 마음껏 담아볼 수 있고, 찌기네, 각가지 형상에 따라 이름이 붙어있는 기암절벽을 찾는 재미까지 넘쳐나는데요. 시원한 바람 맞으며 걷기 좋은 이곳은 데이트 코스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탐방로의 끝에 다다르면 초록숲길로 향하는 계단이 있는데, 평소에 운동 좀 열심히 할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찬 채로 정신없이 오르다 보면 와 소리가 절로 나오는 사진 스팟이 하나 나옵니다. 와, 힘들게 오른 만큼 엄청난 뷰를 자랑하고 있으니 이 멋진 절경 한가득 품은 인생샷을 꼭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자연과 하나 된 시간을 느껴가며 도착한 정상에는 한국의 세렝게티라 불릴 만큼 많은 백패커들이 사랑하는 자연경관이 눈앞에 딱 펼쳐집니다. 흘린 땀이 보상처럼 여겨지는 이곳에서 수분 보충도 충분히 해주고, 오감으로 호룡곡산이 주는 선물을 깊게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. 몸이 참 정직한 게 간만에 운동 좀 했다고 배에서 아주 난리를 치니까 보상을 해주고자 바다의 맛을 한껏 채워주러 방문을 했습니다. 주문이요. 어렸을 때는 그렇게 먹기 싫었던 생선구이, 이제는 귀에서 잘 먹지 못하죠? 노릇노릇한 생선살이 입에서 춤을 추고 있을 때 깔끔한 물에 한 입으로 정점을 찍어줘 봅시다. 이래도 무의도 안 오실 건가요? 끝내주네. 트레킹의 명소라고 불리는 무의도에는 인도교를 통해 진입할 수 있는 소무의도가 있는데, 해안길을 따라 2.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. 그렇지만 코스가 산, 해안가, 마을 등으로 다양한 많은 것들을 구경하며 걸을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재미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소무의도를 방문하는 당신이라면 무의바다 누리길 1코스를 쭉 따라 걸어보시면 어떨까요? 이렇게나 멋진 뷰를 바라보며 시원한 바닷바람이 코끝에 닿아 무의도 여행을 풍부하게 꾸며줄 겁니다. 하루에 한 잔 이상씩 마셔주지 않으면 기운이 솟지 않는 현생병에 걸려 카페인 수혈이 너무 시급해 잠시 쉬어갈 겸 방문한 카페 미. 오늘 하루 열심히 걸었으니 야외 테라스에서 무의대교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마시는 커피 한 잔은 꽤나 괜찮지 않을까요?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촬영지로 알려져 현재는 서해바다 일몰 명소로 소문나 서울 근교 드라이브 코스로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실미도 해수욕장. 일몰 시간에 잘 맞춰서 방문한다면 이렇게나 황홀한 노을을 바라보며 마치 드라마처럼 낭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이렇게나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? 도시에서 가깝게 벗어나 차로도 방문할 수 있는 한국의 세렝게티. 이렇게나 트레킹하기 좋은 무의도에서 우리 오늘 같이 걸어볼까요?